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회의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명채입니다. 농업정책 이대로는 안 됩니다. 철학을 바꾸고 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농산물 자급률 23%, 농민 숫자는 5%가 되는 취약산업이 되었는데도 80% 가까이의 농산물을 수입해다 먹고 있는 나라가 농지 면적도 1.7헥타로 미국의 170헥타인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매년 무슨 농산물인가는 남아돌아 갈아퍼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쌀이 200만 톤 이상 남아돌아 가격 하락으로 고민하고 있고 생산 조정제 도입, 소비 확대책 등 모두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입니다. 원인을 보면 우리 농정의 역사가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후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통해 우리는 유엔과 각국에서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조 물자를 계속 들여오다 보니 우리나라의 밀농사, 목화농사, 콩, 옥수수 등 원조로 들여오는 농산물의 생산 기반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농산물들은 그때 원조 물자였던 것을 빈미가 되어 지금도 거의 관세 없이 들어오고 있어 그 품목들의 농사는 지을 생각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에 WTO와 FTA로 각국의 값싼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우리 농민들은 수입이 되지 않는 채소 작물에 매달리게 되었고 매년 어느 작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농민들은 현재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면적을 3-4% 늘리든가 가격을 3-4% 올리든가 생산을 3-4%씩 증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농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농정의 틀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 농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예를 들어보면 유럽의 공동농업 정책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정책은 모두 각국이 하면서 농업 정책만을 공동정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농업을 공동정책으로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농업이 안정되지 못하고 농산물이 종속되면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농업에 대한 철학입니다. 지금 농산물은 넘치고 수입 농산물 값싸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은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건강한 먹거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가 소득 보장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을 높여서 소득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산물 가격 인상은 곧 저소득층에게 어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정을 직접 챙길 수 있으려면 농민이 농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자치조직인 농업회의소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농업회의소가 스스로 농지와 농민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협치해야 합니다. 농정에서 농협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농협이 농민의 경제사업을 책임지겠다는 적극적인 경영체계를 갖추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농정의 현 주소입니다. 감사합니다.